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6월 21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황제놀이 민주당 내부에서 고쳐야 피고인 일뿐이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에 모든 걸 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입법부가 이렇게 무너진 것, 국회가 방탄용 정쟁장으로 전락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희는 그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건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죠? 이에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것인가? 재판 중이면 재판을 기다려야죠. 그야말로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런 식이면 국민 의혹이 차고 넘치는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배우로 지목된 핵심 인물 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시대 정신일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에서 피고인일 뿐이라며 법적 사안을 끌고 와 오직 이재명 대표 눈높이에 맞춰 마음대로 중구르는 황제 놀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은 민주당을 넘어 이재명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법치 파괴 공작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짓거리가 그 민주당한테다 야당 표를 많이 줘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나라 꼴이 지금.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말 정신 차리고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가 아닌 국민과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춘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의 첫째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하며 법사위 전체 회의에 불참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범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탄은 최고 공격이다라고 그 자기 어떤 가치관을 내건 것 같아요.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이 최고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흔들고 정책이나 민생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민주당 내에 이재명의 독재와 황제의 놀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당 내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독재 뭐 이번에 당대표 후보 선거 과정이 있으나 국회의장 선거할 때 후보로 나온 사람을 다 그냥 사퇴시키고 압력을 해서 사퇴를 시키고 이재명 지지하는 인물을 단독 후보로 내버려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삼자 국회의장 선거 때는 단독 후보가 아니라 두 후보를 두 사람 다 이재명 지지자고 나머지 사람은 다 후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3선, 4선 의원들이. 이런 독재를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워요. 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6월 21일자 기사로 이재명 황제놀이 민주당 내부에 그쳐야 피고일 뿐이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